어서 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연의 다육 식물 이야기. 오늘은 에일스 다육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눈 마주침하겠습니다. 자, 에일스 다육 직접 방문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식물 다 뽑아서 가는데요. 자, 3만원부터 택배를 가능하고요. 제가 위에다가 전화번호랑 그리고 주소 남겨 놓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식물들은 2부에서 나갈 거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2부에서 나갈 영상과 1부에서 나갈 영상. 2부에서 나갈 식물들은 이제 묵은둥이가 많을 거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잠깐 스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우리 또 에이스 다육에서 예쁜 식물들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조금 어지러울 수는 있지만, 왜냐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보시는 상품이랑 또 여기 또 에이스 다육에서 또 마련해 주신 식물이랑 또 눈마주침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샷을 보여드립니다. 아, 내가 1부에서 구매를 했던 식물이랑 2부에서 구매를 하려고 했던 식물이랑 합산해서 주문이 주시도 되고요. 에이스 다육에서는 3만원부터 택배 가능하고요. 모든 식물 뽑아서 갑니다. 그러면 달려보겠습니다. 요즘 꽃들이 아주 예쁘게 피겨 있죠, 그렇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샘플용의 원종 모금 뷰티고요. 원종입니다. 사이즈는 7.5cm 분해 있고요. 모든 식물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뽑아갈 수도 있고요. 화분째 가는 식물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모금 뷰티 자막 없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시고 찜 한번 해보세요. 아, 랜덤이기 때문에 찜이 안 되겠다, 그렇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모금 뷰티 금액은 5,000원에 갑니다. 랜덤으로 해서 가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루비킨 9cm 포트에 있습니다. 금액은 10,000원이고요. 색상은 보라색으로 해서 물이 듭니다. 루비킨. 자, 금액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루비킨 같은 경우에는 새 식물이 있는데요. 9cm 포트에 있습니다. 색상은 보라색으로 해서 아주 예쁜 색상. 우리 루비 있죠? 루비. 그 색깔로 물이 듭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식물들은 물이 안 들었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이 가져가셔서 보라색으로 해서 물 한번 들여보시고요. 요즘 수련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수련 보이시죠? 수련은 한 포트에 3,000원씩에서 갑니다. 군생이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삼두 군생이 갈 수 있고 모든 식물 랜덤으로 해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cm 포트에 있고요. 수련 없으신 분들 한번 키워보세요. 9cm 포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윈 베일입니다. 자, 베일 종류 없으신 분들은 제가 꼭 한번 키워보라고 말씀드리죠, 그렇죠? 자, 더윈 베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자구가 많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구가 쏙쏙쏙쏙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미소 짓고 있네요. 자, 더윈 베일. 더윈 베일가 두 개의 종류가 있는데요. 자, 4,000원에 기본 포트에 있는 식물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15cm 분에 있는 더윈 베일도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두 식물이 있습니다. 자, 20,000원에 가고요. 자, 더윈 베일이 위에서 한번 보시고 여기도 한번 보시고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자, 더윈 베일이고요. 모든 식물 같은 경우에는 뽑아서 갈 때는요 어떻게 되냐? 군생 같은 경우에는 포장 중에 분리될 수 있고요. 입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팝피샤라는 식물인데요. 금액은 10,000원입니다. 아, 이 아이가 우리 염려랑 교배를 했는 것 같죠, 그렇죠? 그 손톱의 라인이 아주 예쁘게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저도 이 아이 관심이 가는데요. 색상은 아마 빨갛게서 물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뒷라인이 이렇게 예쁘게서 물이 들었네요. 저도 이 아이가 마음에 드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는가요? 자, 로찌 가겠습니다. 로찌가 묵은둥인데요. 기본 포트에 있습니다. 금액은 3,000원이고, 자, 위에서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드려 볼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독자님들이 받으실 식물이 어떤 건지, 아, 내가 저 식물이 왔으면 좋겠다. 한번 찜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요. 자, 수연 가겠습니다. 수연. 수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죠, 그렇죠? 자, 수연은 금액은 20,000원이고요. 자연 군생입니다. 아주 예쁘게 해서 잘 묵었습니다. 목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수연도 두 개의 식물이 있는데 야에는 물이 모자라서 그래요. 자, 받으시면은 저면 감수해 주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활짝 웃을 겁니다. 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자, 12cm 포트에 있습니다. 수연도 자연 군생 두 개의 식물을 가지고 있고요. 랜덤입니다. 자, 립톱스 가겠습니다.
이 토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4,000원인데요. 7.5cm 분해했습니다. 7.5cm 분해, 5개가 5개도 있고, 6개, 7개. 이 아이들이 메롱메롱하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약을 올리고 있네. 그쵸? 자, 어떤 또 우리 립토스. 얼굴이 선착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저 입금하시는 분들한테는 립토스, 4,000원의 립토스. 얼굴이 많은 식물에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보톡스 미인인데요. 사이즈는 9cm 포트에 있습니다. 자, 보톡스 미인 같은 경우에는 변이종인데요. 자, 드럽도 올라와져 있고요. 금도 있습니다. 금도 있지만 작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럼 하나하나 보이시죠? 자, 위도도 있고 외도도 있습니다. 금액은 10,000원에 갑니다. 보톡스 미인.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목대가 형성되어 있는 보톡스 미인은 아니고요. 이렇게 짜리 몽땅 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잘 다가져 있습니다. 그 금도 있고 그리고 얼룩벌룩 더럽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옆으로 땡겨가면 자, 문스톤은 하나밖에 없고요. 동글동글 문스톤입니다. 자, 요 문스톤은 금액은 10,000원에 갑니다. 10,000원에 가고요. 자, 요 식물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입금하시는 분이 문스톤 10,000원을 네, 하실 수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아메치스인데, 자, 아메치스 같은 경우에도 9cm 포트에 있는데 이 아이는 랜드몰에서 7,000원에 갑니다. 자, 아메치스 금액은 7,000원에 가고요. 그리고 아메치스 대품 사이즈에 아메치스는 이렇게, 자, 지금 보신 아메치스입니다. 요렇게 요런 식물도 있고요. 그리고 요런 식물도 있고요. 금액은 이 아이는 뿌리가 없답니다. 자, 뒤쪽에 있는 아메치스는 수형이 잘 갖춰져 있는 아메치스는 금액은 25,000원에 갑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자, 뒤쪽으로 쭉쭉쭉쭉쭉쭉 가겠습니다. 자, 요런 식물도 있고 그런 식물도 있습니다. 랜드몰에서 가고요. 아메치스 금액은 25,000원입니다. 자, 25,000원이고요. 제가 먼저 요쪽을 싹 다 돌게요. 자, 아도니스 좀. 아도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얼굴을 동글동글하게 공처럼 말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동양이다 보니까 이렇게 식물들이 아주 예쁘게 얼굴을 활짝활짝 웃고 있는데요. 이 아도니스 없으신 분 꼭 한번 키워보세요. 이 아이는 동양이지만 여름에는 얼굴을 동글동글하게 공처럼 말고 있고요. 지금 시기에 이렇게 애들이 예쁘게 해서 피고 있습니다. 아도니스 없으신 분 꼭 한번 키워보세요. 금액은 8,000원이고요. 창도 한번 가볼게요. 자, 골든벨이라는 창인데요. 아, 이 아이는 금액이 없습니다. 금액이 없으니까 패스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엘코 혼철한데요. 금액은 12,000원에 갑니다. 자, 엘코 혼철아. 15cm 포트도 있고, 자, 제가 지금, 이름표를 했는 곳은 엘코 혼철아. 금액은 12,000원, 15cm 분해했고요. 자, 이 아이도 15cm 분해했습니다. 똑같이, 크든 작든 금액은 똑같이 12,000원에 갑니다. 여기는 12cm 포트 있고, 이 아이는 15cm 분해했습니다. 그리고 완전 대박 찬스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슈퍼컬론인데요. 정말 짱짱하게 잘 굳었죠, 그쵸? 자, 슈퍼컬론, 3만원에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 요 아이 유튜브 특가. 자, 특가갑니다. 진짜 예쁘죠? 자, 사이즈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는 그진 11에서 12cm 보시면 됩니다. 자, 슈퍼컬론 2만원에 가고요. 자,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자, 이렇게도 갈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받아볼 식물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짱짱하게 잘 굳혀졌죠, 그쵸? 정말 예쁩니다. 자, 슈퍼컬론은 없으신 분들 한번 키워보시고, 요 검은 매력에, 그쵸?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죠. 자, 핑크 릴리 가겠습니다. 자, 핑크 릴리는 금액은 12,000원이고요. 자막 없습니다. 자, 자막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캡처하세요. 자, 요 보시면 손톱이 콕콕콕콕 제스타란 거죠. 비슷하게 생겼죠. 15cm 분해 있습니다. 15cm 분해 있고,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얼굴이 보이죠, 그렇죠? 자, 핑크 릴리 금액은 12,000원이었고요. 자, 옆으로 또 땡 하고 땡기 가겠습니다. 블랙 코코고요. 블랙 코코 금액은 3만원입니다. 얼굴이 한 접이 동글동글하니 저렇게 보세요. 정말 꽃이 예쁘게 피어져 있죠, 그쵸? 자, 꽃이 예쁘게 피어져 있는 블랙 코코, 블랙 코코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3만원이고요. 자, 블랙 코코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블랙 코코도 15cm 분해 있습니다. 아주 예쁜 블랙 코코. 아, 진짜 예쁘죠, 그쵸? 자, 마디바 갈게요. 마디바 같은 경우도 금액은 3만원에 가는데,
요 마디바 한번 보세요. 마디바 같은 경우도 정말 꼬불꼬불꼬불꼬불 진짜 예쁘죠. 자, 이런 이제 마디바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묵어야만이 요런 펄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약간 더 검출도 있네요. 자, 마디바는 두 식물이 있습니다. 랜덤홀에서 가고요. 금액은 3만원에 가고요. 그 15cm인가요? 이 분이 18cm 분입니다. 이렇게 아주 아주 예쁘게 마디바가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큰 식물 이 아이도 있네요. 자, 이 아이는 금액이 안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도 마왕인데, 오, 진짜 예쁜데 금액이 있을까요? 마왕 금액이 이사를 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도 아메스트로인데, 뭐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메스트로 금액이 없네요. 너무도 예쁘죠. 자, 12cm 포트에 있습니다. 12cm 포트에 있는데, 어우, 색상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자, 레이디스 핑거 자연 자구라입니다. 금액은 2만원인데 15,000원에 가는데 사이즈는 12cm 포트에 있습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빨갛게 빨갛게 아주 아주 붉게 붉게 물 들어가는 레이디스 핑거죠, 그렇죠? 자연 자구라입니다. 금액은 15,000원에 가고요. 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자, 붉게 붉게 변하는 레이디스 핑거 금액은 15,000원이고요. 앞으로 쭉쭉쭉쭉 땡기면,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창금인데요. 이 아이도 금액이 15,000원인 것 같아요. 아, 배션 아닙니다. 자, 배션. 배션이고요. 금액은 10,000원에 갑니다. 배션. 옆에 요즘 이제 창들이 이렇게 보시면 자구가 이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적심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구 많이 올라온다고. 그리고 하엽 정리하실 때도 언제든지 하엽에 자구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잘 밑으로 잘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아이도 배시험 이두근생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12,000원에 갑니다. 아주 아주 색상이 예쁘게 선물 들어가는 배시험이었고요. 이 아이도 12cm 포트에 있습니다. 자, 만원이냐 12,000원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선택하시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크리스마스 자연군생인데요. 금액은 12,000원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처음에 나올 때는 그쵸? 몸값은 자랑했었죠, 그죠? 정말 짱, 정말 잘 붙여져 있습니다. 따글따글따글따글한데요. 지금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12,000원에 나가는데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이 4cm에서 5cm 정도 정말 잘 다져져 있는 크리스마스였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몰게인인데요. 몰게인. 금액이 없습니다. 몰게인. 금액이 있을까요? 금액이 없고, 자, 사과 에보니는 금액은 2만원에 갑니다. 12cm 포트에 있고요. 이두, 뒤에 또 자구까지 있네요. 자, 사과 에보니. 금액은 2만원에 갑니다. 사과 에보니. 금액은 2만원이고요. 아우, 진짜 이 아이들 옛날 같으면 금액이 어마어마했던 그 식물인데, 그쵸? 자, 워 아인인데요. 자, 이름은 아인인에서 가겠습니다. 자, 아인이. 시중가 지금 현재 2만원에 나가는 아인이 금액은 14,000원에 가겠습니다. 왜냐면 이 아이가 이름이 특허가 나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인으로 나갈게요. 사이즈는 12cm 포트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 아이가 묵으면 요렇게 예쁘게 되죠, 그죠? 자, 보이시죠? 자, 12cm 포트에 있는 아이니 금액은 14,000원에 갑니다. 아, 이 아이는 묵은 종이는 3만원이랍니다. 자, 묵은 종이는 3만원. 묵었냐, 안 묵었냐, 그쵸? 자, 요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이 아이는 14,000원이고요. 14,000원, 두 개 14,000원. 묵은 종이는 3만원입니다. 자, 묵은 종이는 3만원에 가고요. 그리고 자, 로제스타 갈게요. 자, 로제스타 같은 경우에도 금액은 2만원이고요. 로제스타도 완전히 묵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입장 자체가 짜리몽땅 하면서 단단하다는 걸 우리 구독자님도 눈으로 봤을 때, 어머, 진짜 단단하게 잘 굳어졌구나 느끼겠죠, 그쵸? 자, 로제스타. 금액은 2만원이고요. 정말 잘 굳어졌습니다. 레종 가겠습니다. 레종. 레종 같은 경우에도 두 식물이 있는데요. 18cm 분에 있습니다. 자, 18cm 분에 있는데, 식물 자체가 입장 수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짱짱하게 굳혔습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세요. 금액 보이시나요? 금액은 2만원에 갑니다. 2만원에 4종 두 식물이 가고요. 4종을 들고 옆으로 싹 땡겨 가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그런데요, 다음 달부터 온답니다. 그러면 몰로가 또 인기죠, 그렇죠? 몰로철아. 몰로철아는 두 종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몰로철아 같은 경우에는 9cm 포트에 있는데요. 자, 요 보시는, 어머, 이 아이는 쌩얼이 있네, 그렇죠? 어우, 이런 애들이 정말 이쁘죠? 자, 몰로철아. 9cm 포트에 있는 몰로철아는 10,000원에 가고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짱짱하게 잘 굳혀져 있는 몰로철아는 15,000원에 갑니다.
색깔이 오렌지색으로 해서 아주 아주 예쁘게 해서 물러 칠하고요. 이런 식물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 구매하시는 분, 요런 부분 잘라가지고 다시 심으세요. 그리고 물을 좀 많이 주면은 또 풀리죠. 그쵸? 아, 지금 보시는 것은 멀로 금액은 10,000원입니다. 아주 아주 짱짱하게 잘 붙여졌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짱짱합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12cm 포트에 있습니다. 자, 12cm 포트에 있는 멀로 금액은 10,000원이고요. 정말 짠 단단하죠. 사이즈는 크지는 않지만 정말 잘 붙여졌는 식물이고요. 자, 뒤쪽에 있는 우리 성령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20,000원입니다. 성령하고 멀로랑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제 색상 자체가 키워보니까 성령은 약간 더 빨간색이 물이 들고요. 물로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색으로 해서 물이 들더라고요. 자, 성령 같은 경우에도 금액은 20,000원인데 밥, 여기 입장수 되게 많죠. 사이즈는 그진 12cm에 가깝고요. 그리고 멀로 가겠습니다. 멀로. 색깔이 여기서 약간 차이가 나나요? 자, 멀로 금액은 15,000원에 가고요. 입장수랑 이게 묵은 걸 한번 보세요. 금액은 15,000원에 갑니다. 그리고 뒤쪽에 자구를 품고 있는 우리 멀로도 똑같이 15,000원에 가는데요.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이 식물도 18cm 품에 있고요. 그리고 자, 지금 보시는 것도 얘도 랜덤으로 해서 가는 것 같아요. 자, 성령. 뒤쪽에 있는 성령도 좀 더 사이즈가 큽니다. 금액은 20,000원이고요. 자,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자, 보이시죠? 성령. 또 왼쪽으로 땡기면 또 여기도 성령. 자, 랜덤으로 해서 갈게요. 랜덤으로 해서 가는데, 그러면 제가 멀로 야이를 들고 옆으로 똑 땡겨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갈까요? 제가 안 찍은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노바 자연인데요. 금액은 20,000원인데, 노바 자연. 18cm 분에 있습니다. 자, 18cm 분에 있는 노바 자연. 빨갛게 해서 물이 듭니다. 자, 노바 자연. 얘 금액, 똑같이, 얘도 20,000원에 갑니다. 노바고요. 두 개 다 자연입니다. 자, 이 식물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자, 어차피 식물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요. 자, 노바 20,000원이고요. 3만원부터 택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모든 식물 뽑아서 가고요. 자, 쇠토사 같은 경우에도 빨갛게 해서 물이 들죠. 그죠? 자, 쇠토사도 아쉽게도 두 개밖에 없습니다. 3두, 4두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쇠토사 같은 경우도 털이 뽀송뽀송하게 아주 예쁘게 있는 쇠토사고요. 자, 페리독스 철화 가겠습니다. 금액은 12,000원이고요. 페리독스 철화도 빨갛게 해서 물을 드는데, 자, 요게, 9cm 포트에 있습니다. 9cm 포트에 있는데, 이 아이도 한 통이네, 몸 자체가. 여기 보시면, 요런 아이들이 훨씬 더, 나중에 묵었을 때 훨씬 이쁘죠. 자, 새 식물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리독스 철화는 금액은 12,000원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섭셀리스 철화인데요. 제가 팔이 긴데도 그죠? 자, 스코린 보사 자연 금액은 24,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도 18cm 분에 있고요. 자, 이름표 한번 더 가겠습니다. 자, 스코린 보사 자연이랍니다. 금액은 24,000원이고요. 자, 목대 보셨죠? 그리고 옆으로 땡겨 가겠습니다. 자, 이 식물도 이렇게 똑같이 보세요. 똑같이. 식물은 지금 두 개씩 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18cm 분에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드림베인을 보여드리죠. 자, 소인제 금입니다. 금액은 9,000원이고요. 9,000원인데 아주 작은 포트에 있습니다. 이렇게 소인제 금은 9,000원인데 4개의 식물이 있고요. 자, 4개의 식물이 있는 소인제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소인제 같은 경우에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고요. 식물 자체가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들이 혹시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벌레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식물 자체가 원래부터 그런 거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보라카이 5.5cm 최고 작은 종자 포트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아이가 있습니다. 금액은 5,000원에 가고요. 보라카이 금액은 5,000원에 갑니다. 최고 작은 종자 포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최고 작은 종자 포트에 있는 식물들을 제가 보여드려요. 자, 설탕공주 외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3,000원에 가고요.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설탕공주 이 아이는 똑같은 분에 있는데 얼굴 수가 되게 많죠. 이렇게 빨갛게 해서 물을 듭니다. 요 아이들은 10,000원씩 가고요. 자, 설탕공주 그리고 벨바라 10,000원입니다.
벨바라라 롱기심하고요. 금액은 10,000원입니다. 이렇게 자연인 것 같아요. 9cm 포트에 있습니다. 자, 9cm 포트에 있고, 자, 슈크림도 5.5cm 분에 있습니다. 아우, 진짜 슈크림. 화면상으로 크게 보이는데 크지 않습니다. 5cm, 5,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위에서 전체적으로 보세요. 아주 작은 분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레드벨벳이고요. 5.5cm 분에 있습니다. 야이도 4,000원에 가고요. 레드벨벳. 아주 예쁜 레드벨벳이죠. 자, 금액은 4,000원에 갑니다. 아주 예쁜 식물이고요. 사각곰. 아직도 유행하고 있는 우리 사각곰. 이렇게 색깔이 빨갛게 스물들고요. 5cm. 5.5cm 분에 아주 작은 종자 포트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5,000원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이름이 힐러라는 식물인데 아주 빨갛게 스물드는 것 같아요. 힐러. 금액은 5,000원이고요. 위에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예쁘다, 그쵸? 진짜 예쁘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가렌이라는 식물인데요. 가렌 같은 경우에도 5.5cm 작은 분에 있는데, 요, 오아이 같은 경우는 빨갛게 써. 진짜 요 라인 자체 있죠? 하나하나가 다 예쁘게 써 물을 드는 식물입니다. 자, 이름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이름표는 가렌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아리코 이리스고요. 금액은 10,000원에 갑니다. 아이코 이리스. 자, 이렇게 세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아이코 이리스 많이 보여드렸죠, 그죠? 이 식물 요렇게 해서 물이 듭니다. 5.5cm 최고 작은 포트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 아이는 뷰티 미울이랍니다. 자, 뷰티 미울. 금액은 8,000원에 가는데, 생긴 건 요렇게 생겼네요. 자, 물을 뜯는 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뷰티 미울이고요. 금액은 8,000원에 가는데, 종자 포트 최고 작은 포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주 작은 포트. 이렇게 네 식물이 있습니다. 자, 이 식물은 리말이라는 식물이고요. 금액은 5,000원입니다. 이렇게 이 아이도 자라고사 귀부종 같다, 그쵸? 색깔이 딱 보니까 최고 작은 종자 포트에 있고 잘 묵었습니다, 그쵸? 아주 예쁘게 묵었고요. 자, 그러면은 레드벨벳, 제가 조금 전에 4,000원의 레드벨벳과 지금은 9cm 포트에 있는 레드벨벳, 금액은 10,000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큰 사이즈가 크죠, 그쵸? 자, 지금 보시는 레드벨벳. 우리 이렇게 에스 다 이렇게 직접 오셔도 됩니다. 자, 직접 오셔도 되고, 여의치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자, 직접, 이렇게 택배 주문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 식물을, 빠뜨렸네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안젤리나라는 식물인데, 우리 사장님도 빠뜨렸습니다. 요 아이, 문의 한번 해보시고요. 자, 블루 스프라이즈 가겠습니다. 블루 스프라이즈는 9,000원이고요. 10cm 포트에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아주 예쁘게 스물드는 블루 스프라이죠. 자연 군생임 같아요, 그죠? 자, 이 아이는 9,000원에 가고요. 아, 스톱패스 보여드릴게요. 자, 루비스타 가겠습니다. 루비스타도 붉게 해서 물이 드는데요. 금액은 7,000원에 갑니다. 지금은 녹색이지만은요. 사이즈는 10cm 포트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네 식물이 있습니다. 네 식물이 있고요. 앞집에 있는 아이는 집시 자연군생이고요. 이 아이는 하나밖에 없답니다. 자연군생. 자, 집시 자연군생 10,000원에 갑니다. 10cm 포트에 있고요. 이렇게 얼굴이 동글동글하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요. 자, 큐비 브러스트 트라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큐비. 이름이 길기 때문에 그냥 큐비 개수 6,000원. 와, 6,000원이면 정말 착하네요. 보라색으로 해서 물듭니다. 자, 6컴백은 6,000원이고요. 보라색으로 해서는 물드는 큐빅이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모노캐러티스. 이 아이도 크게 키우시면 진짜 멋있죠. 단품입니다. 이 아이도 10cm 분에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블랙 블루아나고요. 철아입니다. 금액은 6,000원이고 이 아이도 붉게 해서 물이 드는데 식물은 이렇게 다섯 식물이 있습니다. 다섯 식물이 있는데 금액은 6,000원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샷 보이시죠? 자, 이런 식물도 있고 이런 식물도 있습니다. 왜냐면 랜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블루빈스 가겠습니다. 블루빈스는 이렇게 묵으면 이 아이가 진짜 멋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없습니다.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 로블레드 가겠습니다. 로블레드 자연군생이고요. 금액은 20,000원이고요. 아주 붉게 물드는 거 알고 계시죠? 자연군생 12cm 포트에 있습니다. 자, 12cm 포트에 있는 우리 로블레드 정말 요 라인 끝에 보이시죠? 정말 붉게 물듭니다. 자, 로블레드 자연군생 금액은 20,000원이었고요. 그리고 라밀라떼 가겠습니다. 라밀라떼도 금액은
6,000원이고요. 이 식물도 지금 단품입니다. 단품 라밀라떼. 야이도 라밀라떼. 그러니까 맨날 철아만 보다가 생얼로 보니까 또 철아라고 말할 뻔했습니다. 자, 라밀라떼 금액 6,000원이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품이라죠. 품이라 옛날 품종이죠. 자, 품이라는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품이라는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금액은 얼마? 금액은 품이라 자 7,000원에 갑니다. 적으셨죠? 품이라 금액은 7,000원에 가고요. 모건뷰티랑 비교했을 때 모건뷰티는 얼굴이 동글 조금 길죠, 그렇죠? 그리고 품이라는 얼굴이 이렇게 동글동글 모노케라테스는 더 얼굴이 길고요. 그리고 홍대하는 얼굴이 더 동글동글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야이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미니 항비안 가겠습니다. 금액은 6,000원이고요. 미니 항비안 같은 경우에도 여기 라인 보이시죠? 이렇게 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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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물이 들어갑니다. 사이즈는 지금 10cm 포트에 있고요. 자연 군생입니다. 자, 미니 항비안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없으신 분 한번 키워보세요. 야이는 정말 붉게 붉게 해서 물이 들어갑니다. 자, 미니 항비안 금액은 6,000원이고요. 단품이라고 적혀있죠, 그쵸? 자, 지금 보시는 것은 클라크라는 식물이고요. 금액은 8,000원에 갑니다. 클라크 같은 경우에도 9cm 포트에 있는데요. 자, 9cm 포트에 있는 클라크 금액은 8,000원이고 지금 보시는 게 식물집 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문가드니스인데요. 문가드니스 10cm 포트에 있습니다. 자, 문가드니스는 이 두 식물이 있는데요. 문가드니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금액은 6,000원인데 문가드니스가 물에 들면 어떻게 해서 물이 들는지 궁금하시죠? 자, 이렇게 빨갛게 빨갛게 해서 물이 듭니다. 아주 작은 종자 포트에 들어있는데 우리 구독자님 이 아이는 5년산이랍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도 이렇게 예쁘게 해서 물을 한번 들여보세요. 그리고 앞쪽을 쭉쭉쭉쭉 당기면 보라색으로 해서 물이 드는 마른 힐입니다. 지금은 이 아이가 농장에서 햇빛을 좀 덜 봤습니다. 그래서 보라색이 숨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이 숨어있는 보라색을 찾아주세요. 지금부터 이제 봄 햇살에 보라색을 이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삼두 자연군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마룬힐 요렇게 해서 6,000원에 갑니다. 사이즈는 10cm 포트에 있고요. 그리고 파피스 로즈 가겠습니다. 파피스 로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필요 가지고는 요 식물은 금액은 19,000원이고요. 자, 파피스 로즈 금액은 19,000원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사이즈 이렇게 보이시나요? 요렇게 요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파피스 로즈는 두 개의 식물이 있는데요. 자, 금액은 28,000원입니다. 목대 행성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포트는 12cm 포트에 있습니다. 자, 두 식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쭉쭉쭉쭉 당겨면 자, 생얼입니다. 우리 기본 포트라고 그러죠. 기본 포트에 있는 파피스 로즈 생얼. 생얼은 6,000원에 가고요. 자, 일부 시간이 많이 길어졌다 그러죠. 이던 선호 같은 경우에도 색깔이 물이 들면 아주 아주 어눌하게 해서 물이 듭니다. 이던 선호 같은 경우에도 금액은 6,000원이고요. 이렇게 자, 보시는 이던 선호가 목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던 선호도 있고요. 이던 선호는 어눌하게 해서 물이 듭니다. 어눌하게 해서 물이 든 이던 선호 금액은 6,000원이고요. 그리고 조안 다이에를 가겠습니다. 조안 다이에. 아, 조안 다이에는 꽃이 진짜 예쁘죠, 그렇죠? 지금 시기에 이제 꽃을 얘도 꽃을 봐야 됩니다. 얘는 꽃에 뜯으시면 안 돼요. 구독자님들도 그거라고 또 뜯으시면 큰일 납니다. 자, 조안 다이엘 금액은 6,000원이고요. 조안 다이엘은 지금 10cm 포트에 있고요. 랜덤으로 해서 간다는 말씀드리고 자, 작은 사이즈 기본 포트에 있는 조안 다이엘은 3,000원에 갑니다. 여기도 네 식물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요 아이가 샘플용입니다. 자, 조안 다이엘 샘플용이었고요. 자, 홍포도 갈게요. 홍포도는 정말 우리 여름에 먹는 그 홍포도 색상으로 해서 물이 드는데 요 아이보다 더 색상 예쁘게 해서 물이 들어요. 자, 지금 보시는 홍포도 같은 경우에도 10cm 포트에 있습니다. 금액은 7,000원에 갑니다. 랜덤으로 해서 가고요. 랜덤으로 해서 이렇게 요런 부분은 물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리고 요즘 한참 뜨고 있는 루벨라죠, 그쵸? 루벨라. 자, 루벨라는 미니 루벨라 같은 경우에도 12cm 포트에 있습니다. 금액은 10,000원이고요. 루벨라. 금액 적으셨나요? 요즘 자구들이 참 많이 올라와요, 그쵸? 자, 요런 루벨라.
랜덤으로 갑니다. 그리고 옆으로 땡겨 미아에는 빙산이죠. 빙산. 빙산. 자, 금액은 6,000원이고요. 빙산이, 야, 이거 색깔이 물이 진짜 은은하게 핑크색으로 해서 물이 되는데 고급스러운 색상이죠. 요 식물도 있고, 먼저 입금하시는 분한테는 요 아이가 먼저 가겠네요. 그쵸? 자그가 정말 많이 있고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빙산은 6,000원이었고요. 앞쪽과 뚝쭉쭉쭉 땡겨오면,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바이올레킨. 보라색으로 해서 물이 듭니다. 보라색으로 해서, 연보라색으로 해서 물이 드는데, 금액은 6,000원에 갑니다. 자, 바이올렌킨. 자, 금액 6,000원 적으셨나요? 자, 제가 수독해 드릴게요. 자, 요 식물이 있고, 요런 식물이 있습니다. 랜덤으로 해서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꽃기린 가겠습니다. 꽃기린. 아유, 이 아이는 진짜 우리가 많이 길렀죠, 그쵸? 꽃보시라고. 자, 꽃기린 가겠습니다. 금액은 6,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화분채 갈 것 같아요. 자, 사이즈는 10cm 포트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아유, 진짜 꽃은 예뻐요, 그쵸? 요즘 핑크색 꽃도 보이던데. 그리고 대박 갈까요? 오견입니다. 정말 귀한 오견이죠, 그쵸? 오견이 금액이 15,000원인데 너무도 예쁩니다. 진짜 예쁘죠? 자, 없으신 분,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죠. 15,000원이면 정말 착해요. 착한 걸 떠나가지고 이렇게 수영이 예쁜 오견 없으신 분, 얼른 찜하세요. 이 아이는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볼게요. 자, 요런 식물들은, 이렇게 예쁜 수영이 식물들은 잘 없습니다. 수행 예쁠 때 15,000원에 득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착한 금액에 있는 우리 여기 노경이죠. 노경은 야에는 향기가 정말 끝내주죠. 이렇게 꽃은 예쁘지가 않는데요. 향기는 정말 샤넬 향기가 납니다. 아우, 야에는 끝내줍니다. 사장님한테 문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줍수 가겠습니다. 줍수가 하나를 구매하시면 3,000원에 드리고요. 자, 두 개 구매하시면은 5,000원에 드립니다. 아주 아주 빨갛게 해서 물드는 줍스. 금액은 두 개 하시면은 5,000원, 한 개 하면 3,000원, 저라면, 좀, 아이들 사서, 뭐랄까요, 합식을 하겠습니다. 자, 줍스. 아주 아주 빨갛게 해서 물드는 줍스고요. 5.5cm 최고 작은 종자 포트에 있습니다. 자, 에스멜라다 가겠습니다. 에스멜라다 철하고요. 금액은 29,000원입니다. 에스멜라다. 빨갛게 해서 물이 드는데, 자, 에스멜라다 같은 경우에는, 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물드냐. 자, 요렇게 또, 에스멜라다는 생얼이 됐다가, 철화가 됐다가, 지 맘대로, 지가 바꾸고 싶을 때, 카멜레온이 됩니다. 카멜레온이 되는 에스멜라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들 하시죠. 왜냐? 얘가 어느 날은 생얼이었다가 어느 날은 철하고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자, 에스메랄다 요즘 수입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금액은 29,000원이었고요. 자, 은은하게 해서 고급스럽게 해서 물들은 아주 아주 큰 대품 사이즈의 펜지입니다. 이런 아이들, 자, 정말 크죠. 사이즈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국보다 큽니다. 자, 사이즈는 18cm 화분이니까, 아우, 꼭 요구하는 것 같다, 그쵸? 또, 갱상도, 그, 이, 또, 파름도, 또, 수선창이 나왔다고, 요구하는 것 같다, 그쵸? 자, 금액은 15,000원이고요. 은은하게 해서 핑크색, 요 핑크색으로 물드는데 진짜 고급스럽죠, 그쵸? 진짜 큽니다. 이 아이들은 물을 잔뜩 먹었습니다. 물을 잔뜩 먹어가지고, 색깔들이 정말 집 나갔습니다. 집 나간 색깔들은 우리 구독자님들 댁에서 예쁘게 써 묶여주세요. 이렇게 제가 랜덤으로 갈 우리 펜지 보여드렸습니다. 금액은 얼마라고 했죠? 금액은 15,000원에 가요. 완전히 큰 대품 사이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로우인데 완전 야이도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엄청 크죠, 그쵸? 붉게 해서 불타는, 정렬적으로 불타는 로우도 야이도 20cm 분해 있습니다. 20cm 분해 있는데 랜덤으로 해서 가는데요. 자, 랜덤으로 해서 가는데 금액은 25,000원입니다. 자, 금액은 25,000원인데 제가 사이즈를 한번 재봐 드릴게요. 자, 사이즈가 자 이렇게 큰 사이즈. 제가 이런 표고 있는 식물은 그지는 한 25cm 가깝고요. 금액은 제가 25,000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랜덤으로 해서 갈게요. 이렇게 사이즈도 있고, 자, 이런 식물도 있고요. 그럼 제각각입니다. 다 백금을 다 물고 있습니다. 자, 금액은 25,000원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큰 대품 사이즈 좋아하시는 분들 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또 뭐냐. 자, 야에는 작은 사이즈의 로우인데요. 로우는 금액은 10,000원에 갑니다. 이렇게 사이즈는 18cm 분해 있고요. 목대행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도 자구가 쏙쏙쏙쏙 올라와 가지고 있습니다. 붉게 물들은 로우였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야이랑 크기가 그러니까 비교되죠. 그리고 댄섬 가겠습니다. 댄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꽃이 핫핑크로서 펴요. 댄섬은 금액은 24,000원인데 댄섬 같은 경우에는 심으실 때는 야에는 뿌리가 나오게끔 심으셔야 됩니다. 야에는 뿌리로 보는 식물이고요. 지금 시기에 꽃들이 아주 화려하게 춤을 추고 있는 댄섬. 지금 꽃대가 많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꽃들 한번 보시고요. 자, 1번 마지막 끝입니다. 자, 칼라 염자 가겠습니다. 요렇게. 자, 돈드로는 염자죠, 그쵸? 없으신 분들. 야에는 추위에 약합니다.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야에는 염자가기 때문에 돈도 들어지만은 우리 집 안쪽으로 따뜻한 쪽으로 해서 길러주세요. 그래야만이 이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동기는 입지 않습니다. 꽃샘추위에 식물들 올리지 마시고요. 그러면 1부는 여기 A에서 다 읽어서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기본적으로 있는 우리 식물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2부로 오세요. 여기는 A에서 다 읽입니다. 감사합니다. 2부로 오세요.